좋아요, 구독. 일단 시장을 제가 조금 봐드릴 건데 네. 사실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네. 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시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그렇죠.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뭐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항생까지 사실은 지금 나스닥에 가려 미국 시장에 가려서 그리고 한국 시장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중국 항생 시장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일단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제가 타이틀에서 꼽아 드렸던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오늘 하루에만 지금 패닉이라고 굉장히 좀 많이 기사화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대세 하락장을 예견을 하고 지속적으로 대세 하락임을 말씀을 드리고 모든 지표 모든 지수 특히나 이 신세계 리턴즈를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그리고 국내 선물 지수 나스닥 지수 제가 지금 올해 정말 저도 깜짝 놀라게 100% 지금 다 맞추고 있는데요. 시장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예전의 시장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나 지수가 무조건 빠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주가나 어떤 지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5대 5 정도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의 시장은 여타의 뭐 10년, 20년 전의 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긴축 정책, 통화적인 긴축 정책과 재정적인 긴축 정책이 합해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08년부터 미국이 돈을 풀면서 약 13년간 확대 정책을 썼죠. 확대 정책 하에서의 금리 인상은요, 여러분. 자, 그 백그라운드를 보셔야 되는데 확대 정책 하에서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쿨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에요. 물론 저 또한 물가와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그냥 섞어 쓰고는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 상태고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는 상태를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서 컨트롤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요,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는 예전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와는 전혀 판이 다릅니다.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970년대, 80년대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 자, 그때 어저께도 사실은 제가 주말 특강을 했습니다.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은 주말 특강 어저께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셔서 200명 넘게 주말 특강 어저께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12시 반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금리 인상은요.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사실은 제가 9월 초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보세요. 긴축 정책 하에서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를 뭐를 보셔야 되냐면 70년대, 80년대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참패를 했습니다.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생산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통화량이 시장에 공급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자, 보세요. 지금 돈이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풀린 상태.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 플러스. 자, 70년대, 80년대 초에 1,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건 뭐죠? 지금하고 똑같죠. 공급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섞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70년대, 80년대 초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확대 재정 정책이나 확대 정책 하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저도 시장의 대세 하락이라고 무조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 금리 인상을 해도 확대 정책 하에서는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5대 5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오히려 어떤 데이터에서는 6대 4 정도로 금리 인상이 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을 정도로 금리 인상과 주가의 관계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70년대와 80년대와 70년대, 80년대와 지금하고 똑같은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월 의장이 폴 볼커에 대한 언급을 한 거고요. 자, FOMC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잠깐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 뛰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은요. 정상화로 가기 위한 하락입니다. 자막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금리 4.5%까지 아마 오르지 못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 관련된 제가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날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한국은행 전문 자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4.5%까지 올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좀 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진 않은데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부채와 연동된 1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1년에 미국이 갚아야 될 이자만 700조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해 금리는 4.0% 이하로 초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FOMC 리뷰를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올해 말 금리 4.4%까지입니다. 현재가 3.25%죠? 예. 1.15% 더 올릴 겁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월 FOMC, 12월 FOMC 두 번이 남았는데요. 11월 달은 미국이 0.75%를 거의 올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10월에 CPI가 발표되는데 10월에 CPI가 발표가 되면 11월에 FOMC에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면 11월 달도 0.75%를 안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아질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C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질 수 있으나 항상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 뭐다? 근원 CPI다. 근원 CPI는 그리고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정말 낮아지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일단은 표시를 계속 해드렸죠. 자, 두 번째, 내년 전망치를 4.75%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고요. 내년까지 고금리를 일단은 유지한다. 그렇죠? 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실업률 전망치가 올해 3.8%다. 내년에는 4.4%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제가 실업률에 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수백 번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업률 정말 중요하다. 노동시장 정말 중요하다.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실업률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페드에서 지금 내년에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일단은 발표를 했고 여기 위에 보시면 내년 금리 전망치를 4.75%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석해 드리는 사람이죠. 자, 4.4%. 이거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이거 주말 특강에서도 200분 넘는 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고요. 주말 특강 들어오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4.4%요.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언제 얘기했느냐? 뒤에 보시죠.
자, 8월 17일 날 한 달 전에 제가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라는 분석 내용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내리고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네.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자, 7월에서 8월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죠. 네. 내린 것에 약 40%가 넘는 상승을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대충 그려드리면 내린 것에 한 40%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을 때, 자,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시장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13,550 라인입니다. 13,550 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 13,918 라인이었습니다. 13,918 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방송을 제가 8월 17일 날 해드렸는데요. 차트 잠깐 내리고 자료 잠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료를 일단은 보시면 미국 시장의 기본적인 분석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분석을 하려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르시거나 지루하시거나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실업률에 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업률에 관한 것을 거의 매번 방송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연착륙의 실업률을 4.5에서 5.0%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실업률 4.5%까지는요, 경기보다는 뭡니까? 물가에 무조건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4.5%까지 실업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렸죠.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첫 번째, 요것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은요, 침체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고, 이것도 8월 17일에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우리 신세계 리턴즈는 8월 17일 것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를요. 자, 2년 후에 인플레이션입니다.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거 하나 제외를 하고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잡혔고요.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날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것은 제 기준에서는 어떤 스프레드의 역전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쭉 보시면 자, 침체 진입 시기의 인플레이션, 2년 후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부터 2년 이상은 갈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죠. 데이터 상으로 그래요, 여러분. 자, 침체 진입이 됐을 때, 침체라는 어떤 오피셜이 떴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혀 들어가는 게 2년 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년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전부 다 잡혀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초입이나 아니면 중간 단계가 2년 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부터가 침체의 진입 시기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침체의 진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오늘은 복귀 방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복습시켜드리는 방송이에요. 자, 침체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우리 GDP입니다. 실질 GDP 2분기 연속 감소.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경제국에서 침체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릴 때다. 자,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지금 인정 안 할 거다. 왜냐? 11월에 중간선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GDP의 2분기 연속 하락이다. 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7월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올해 7월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최소한 2년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이게 핵심적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번째를 일단은 좀 보시면. 네. 네.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 자, 보통 1.0%에서 1.5% 상승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데이터 통계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여기에
자료에 넣었는데 지금 조금 탈락이 된 것 같고요. 노란톡방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내일 아침에 그 데이터제로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5% 정도 실업률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침체가 시작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상태에서 1%에서 1.5% 정도 실업률이 올랐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의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8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실업률이 지금 몇 프로였습니까? 8월 달에, 8월 17일 기준으로 실업률이 몇 프로였나요? 3.5%였습니다. 이번에 몇 프로죠? 3.7%죠. 자, 8월 17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3.5%였기 때문에 플러스 1% 내지 플러스 1.5%를 더하면 이게 4.5%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5%, 실업률 4.5%까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물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업률 4.5%까지는 뭐예요? 눈 맞고 귀 맞고 그냥 다 끌어올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가를 지금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 4.5%까지는 무조건 땡긴다.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제가 입증을 해드리면서 방송을 진행을 시켜드렸고 그게 이번에 뭡니까? FOMC에 나온 겁니다. 내년까지 4.4%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4.4%까지 용인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제가 분석한 내용 일단은 자 4.4%까지 이건 팩트죠? 4.4%까지 올린다. 그리고 요거 고금리 유지한다. 제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수년간 고물가입니다.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수년간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업률 전망치를요, 내년. 자, 올해 3.8%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 4.4%까지 전망을 했는데 이게 왜 나왔냐가 중요하다. 이게 왜 나왔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통계적으로 1%에서 1.5% 정도 실업률 상승이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 잡는 초입의 단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것을 어떤 지표로서 아실 수가 있느냐? 실업률이 4.4%에서 4.5%가 되는지를 일단은 보시면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일단은 여기까지 봐드리고요. 시간 되면 국내 시장하고 항셍 시장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